얘기도 할 수 있는 특별한 거지. 강의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센터. 전략 뭐 이런 거. 애터미 한물 갈성 이래요. 콜드 컨택이 어려운 이들 역할극을 해 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선생님 혹시 애터미 들어보셨나요? 아시나요? 애터미 한물 갔어요. 아니, 안 먹었는데 왜? 아니, 보세요. 한물 아니고 두 물도 안 갔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그냥 한물 갔어요. 애터미 유산균은 안 드셔보셨죠? 네, 안 먹었습니다. 아, 저희 애터미 유산균은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드시는 것보다. 싫어요. 애터미 안 먹어요. 그런 선입견을 요즘은 깨야 돼요, 어머니. 지금 보시면은 안 먹어요. 아니 밀고 당기는 심리전. 아니, 보세요. 제일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제일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굳이 안 드실 일이 있으실까요? 아, 지금 뭐 다른 거 먹고 있어요. 일단 잡숴봐요. 일단 와! 어때요 맛이? 일단 생치세요. 맛이 좋네요. 역시 맛있죠? 끈기 앞엔 장사 없죠. 네네네. 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물 안 갔어요. 네. 사업자들의 고충 해결사 김윤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곡이드조화센터에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누런 이 봉투에 바나나를 사갖고 오셨어요. 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바나나가 되게 귀했대요. 근데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동네에 노는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엄마한테 들어와서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함께 살고 싶고 함께 행복하고 그런 게 그냥 제 잠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어떤 바램, 제 목표 이런 거는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삶도 나누고 싶은 삶이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콜드 컨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과 함께 가르쳐드리고 함께 진짜 웃고 울고 이러면서 훈련 아닌 훈련을 같이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꿈꿔보기도 합니다. 노하우를 나누며 동행하고픈 김윤정님의 인생 시나리오를 만나봅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필승 기술, 콜드 컨택.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기를 어려워하는데요. 그런 이들을 위해 오늘 김윤정 님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쁜데도 특별히 짬을 낸 사람들. 그만큼 고전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겠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곡이드조화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매일 하는 콜드 컨택을 하는데 이런 게 좀 어렵더라, 이런 거는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거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콜드 컨택을 했는데 이런 게 어려웠다. 우리 사장님. 이제 제품들은 써주고 회원가입은 해줘요. 네. 근데 센터 한번 오자 그러면 아주 기피를 하고 거기 가면은 무슨 도살장 큰일 나는 것처럼 아우 거길 왜 가냐 그러고 해서 그럴 때 센터에 모시고 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모시고 오면 잘 따라올라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를 내가 먼저 간파하는 게 저는 제일 빠르다고 봐요. 그래서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분이 빨리 첫 수당을 받게 해서 또 이제 터미로 초대로 연결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제품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 애플패논이다 이러면 애플패논 한 박스 제가 선물하면서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제일 자연스럽게 또 오시게 되더라고요.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정말 느껴지시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애플패논 드세요. 애플패논. 네. 또 나는 이런 게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가게 가면은 그러세요. 그거 다단계잖아.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시거든요. 가격이 절대 제품에 절대 가격인데
근데 거기에 마진을 사장님한테 준다면은 그게 다단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는. 시스템을 모르는 고객에겐 복잡하고 귀찮게만 느껴질 설명. 싫어해요? 가가가 막 이래요. 바쁜 세상 쉬운 전달은 물론 공략 포인트도 있어야겠죠. 내 목표는 아파트 단지를 오늘 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어르신들이 사는 단지인지 또 애기 엄마들이 사는 단지인지 이런 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사는 좀 25평대 뭐 30평대 요 정도 아파트는 뭐를 갖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키즈 홍삼 네. 가지고 가는데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공략한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해모임. 해모임 나왔습니다. 홍삼. 홍삼. 오메가3. 오메가3. 유산균. 오메가3. 터마신 기본이죠, 터마신. 터마신하고 소포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오늘 딱 나가면 내 옆에 쌍권총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든든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했던 이 내용을 갖고 우리 직접 밖에 나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면 박수! 꿀팁을 아낌없이 전수하는 김윤정님. 혼자만의 성공은 원치 않습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 H 화장품 그 회사에서 한 18년 정도 일하고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좀 다른 뭔가를 찾아보던 중 전직 동료한테 이제 밥 먹자는 전화 한 통화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곳에 갔었고요. 가장 제 심금을 울렸던 게 집단의 성공이었었습니다. 집단의 성공.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가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을 갈망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가르쳐드리고 함께 진짜 웃고 울고 이러면서 훈련 아닌 훈련을 같이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꿈꿔보기도 합니다. 1990년대 화장품 업계를 주름잡았던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김윤정님. 상무까지 고속 승진하며 자신의 밑으로 25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관리할 정도로 승승장구를 거듭했습니다. 높은 직급에 걸맞게 억대 연봉도 받았으나 회사는 직원들의 수익 구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했고 맞벌이를 해도 가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니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웃어 그냥. 그냥 웃어. 하지만 애터미는 달랐습니다. 같이 성공하자는 철학이 있었기에 굳건한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론만 아니라 현장의 노하우도 나눕니다.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오늘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애터미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우고 했잖아요. 공부하고 거기에서 배운 내용들 그대로 전달해주면서 애터미를 제대로 한번 알려봅시다. 오늘도 우리 멋지게 화이팅합니다. 헛 둘 셋 아자 아자 화이팅! 힘찬 도전 잘 되겠죠? 맞아. 애터미 아세요? 300억 마리 유산균 살아있어요. 네. 아 이거 많이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 아 그러세요? 그 드셔보세요. 아 괜찮아요. 늘 있는 일. 하지만 겪을 때마다 민망합니다. 쉽지가 않나 봐요. 다 거절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자기들한테 뭐 물건 사달라고 할 거 그런 것 같은. 아무튼 되게 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네. 쉽진 않네요. 네. 그래도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불태우는데요. 이번엔 해결사 김윤정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애터미에서요 신제품 커피가 나왔거든요. 당뇨도 다이어트에도 좋은 커피거든요.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집사람은 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은 안 하시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드셔보셨겠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애터미를 알기에 호의적인 반응. 이 분위기를 타고 실전에서 잘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바쁘게 가세요. 저희 유산균 하나 드리려고요. 맞춰보세요. 유산균. 이거 어디 유산균 같으세요? 애터미. 어떻게 하세요? 아, 그 뭐 커피도 쓰고 그래요. 아, 소비자로. 네네. 너무 좋지요?
아, 요거 유산균 항상 찬물에 드셔야 돼요, 어머니. 네. 미지근한 물도 안 돼요. 네. 찬물일수록 좋아요. 네. 요거는 전단지 한번 네. 보시고요. 네. 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오기와 끈기로 네네, 끝까지 놓지 않은 네. 콜드 컨택.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정화 사장님도 활동 많이 하셨나 봐요. 너무 잘하시는데? 몸에 그냥 뱄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도 둘이라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콜드 컨택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내가 그냥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 10명, 20명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보다 보면 스스로 생겨요. 나는 왜 못하지? 저 사람도 눈 두 개 똑같고 나도 똑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네. 이 벽을 본인들이 깬다는 거죠. 함께 나가서 훈련하고 이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1000%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 인생시대를 작성하시고 발표하시면서 짠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분들 많으셨죠? 네. 오늘은 그 기분을 아주 업시키기 위해서 에어로빅으로 힘차게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할까 합니다.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시체조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늘 흥 많고 씩씩한 마곡 위드조아 센터.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뒤로 가라. 오른쪽에 밀어. 앞으로. 슈가. 다들 열심히 두려움과 망설임을 털어버리는데요. 자, 체조로 몸 신나게 푸셨나요? 네. 네. 여러분 지금부터 20년은 훨씬 젊어지셨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우리 사업자님들께서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정영준 사장님을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생을 좌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잘 나가던 그 직장 명예퇴직하고 지하 20층까지 내려갔는데 애터미라는 걸 만나서 좌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성공으로 가는 저의 도구를 만났습니다. 저의 큰 목표는 앞으로 3년 후에 제 밑에 파트너들 저는 300명을 성공을 반드시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애터미 사업을 도전하고 꿈과 목표를 위해서 제 인상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타자로 우리 김윤정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윤정입니다. 이루어졌을 때 미쳐버릴 것 같고 안 이루어지면 죽어버릴 것 같은 김윤정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빠가 우리 사장님들 앞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장암 말기로 생사의 귀로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맛봤습니다. 근데 3년 후에 지금 현재는요.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 홍천에서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빠 언니한테 100만 원씩 제가 생활비 드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여기 지하철이나 이 앞에서 시간 날 때 짬짬이 콜드 컨택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좀 주눅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실 때는 오세요 오세요. 저희 We are the world입니다. 함께 나가서 한번 콜드 컨택해서 이런 결과로 또 함께 우리가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그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가르쳐주는 게 일단 제가 좋고요. 뿌듯하고 그렇게 하고 가르쳐주는 그 부분이 제가 물론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공자가 돼 있다면 제가 앞선 사람이잖아요. 앞선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이런 거를 결코 잊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앞선자의 도리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막 질책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앞선자의 도리를 하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노하우를 시험하는 김윤정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동네에서도 유독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이 미장원은 콜드 컨택의 허브입니다. 드시고 계세요 지금? 처음에는 먹었는데 네. 먹기 사납더라고. 왜 먹기가 사나워? 아 이게 한약. 아 한방이라. 네, 한방째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막 진하게 타놓고 얘 수만 씹고 커피물을 그리고 막 이래. 부정적인 반응.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전진합니다. 아니 여기 와서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나하고는 대화를 안 나눠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 원장님하고 얘기한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가입을 하시려고요? 원장님이 또 오라고 그래서 가입도 하고 어차피 내가 이 물품을 쓰니까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 막 장사 끈으로 안 놀고 편안하게 예, 그래서 좋아요 그냥 성공의 경험을 나누며 모두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힘의 소유자 김윤정님 승자 독식의 시대 베푸는 자가 부와 성공을 얻는다는 믿음을 꼭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